일단 여기 잘라져요. 요 자르는 포인트가 바로 요 포인트 잘라져요. 그다음 요 포인트 잘라져야 돼요. 상식적으로 요거 분리돼 나오죠. 어떤 식으로 자르냐 하면, 일단 잘랐다 하면 이렇게 돼요. 요거에서 이렇게 잡 액션 1의 말단은 뭐가 되는 게 있어요? AG. 예. 아데노신 모노포스파이드하고 구아노신 모노포스파이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구아노신 모노포스파이드에 자, 카본 넘버 3에 뭐가 있어요? OH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강의는 자, 다시 분자. 분자가 그냥 주주주 우리나라 말 쓰듯이 분자가 그냥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 모험을 자, 다시 분자. 생물학 강의는 암세가 그러니까 생화학 강의는 생명이 하는 강의는 분자면 끝나요. 따라서 분자면 끝난다. 다른 게 아무리 오래도 그건 참 뭔가요, 사실은. 분자를 갖고 안 다루면. 요, 우리 저 강의 리딩에서 벌써 지금 석 달째 분자만 다루잖아요. 분자를 달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이 돼요. 헷갈리지도 않아요.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 요거에 뭐가 나와 있나 하면 OH가 나와 있어요. 이 OH가 바로 3번 OH요. 3프라임 OH요. 이제 무슨 말이 끝이 3프라임으로 끝난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잖아요. 이 방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느껴요. 자, 나도 분자 구조를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들은 그러면 딱 잘라지는데, 톡 끊어져 갖고,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오잉, 요렇게. 올가미를 만들어요. 이게 뭐 영어 단어가 있는데, LA 알라이팅인가 뭐, 나리에탄가 하는 뭐 그런, 텍사스 가면, 그, 맞아요. 내 유학 시절에 보니까는, 텍사스 대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뭘 좋아하느냐 하면요. 근처 더미를 한 10m 앞에 딱 놔놓고, 올가미. 얼마나 내가 탁 던져갖고, 근처 덤에 딱 이렇게 걸리는 그 놀이를 많이 해요. 그, 카우보이들. 예. 그때 던지는 그 올가미. 예, 그거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올가미를 만들어요, 요 분자들이. 캬, 여기 참 놀랍죠? 요렇게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감자보세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상태가 돼요.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자, 요거에 액션 2가 있어요. 그럼 첫 단계,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요거에 가운데 A, 아데노신 모노포스파이드 굉장히 핵심적인 엘리먼트예요. 그 아데노신 모노포스파이드가 A가 요렇게 있는데, 자, 이 방향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완전히 숙달하기 전에는 하면 할수록 헷갈려요. 이거. 자, 요거에 아데닌 모노포스파이드입니다. 아데닌 모노포스파이드가 요쪽 방향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요쪽 방향은 5 프라임이요. 방향을 찍어줄게. 요쪽은 5 프라임이요. 요쪽은 3 프라임이요. 요쪽은 위로 올라가면 2 프라임이요. 근데, 자, 주모. 요 탁 잘라갖고, 요게 요렇게 와서 여기서 키스를 한 거야. 그러면, 요거에 만나는 지점에 누클레타이드는 뭐냐 하면, 바로 요거 있는 구아노신이요. 구아노신 모노 누클레타이드, 요게 요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자리에 요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요거에 구아노신이 이렇게 와야 돼요. 요 지위가. 요 지위가, 내 칼라로 적어줄게요. 요 지위가, 요렇게 90도 꺾어갖고, 요로 와서 요거 A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요 구조요. 됐죠. 이건 다 저 수업 많이 들은 사람이 때문에 그냥 쭉쭉 합니다. 요렇게 되고, 그래서 요 방향이 2 프라임이라는 거예요, 요 방향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에, 자, OH, 자, 따라서 나이프, 감마 나이프. 요즘 그 장비가 뭐 야단이던데. 자, 감마 나이프를 생각하세요. 요거 O가 양성자 빠져나가면, 요거에 칼이 나오잖아요. 요 전자 두 개 칼이 나오죠. 요 전자 두 개 칼이 어디를 끊느냐 하면, 야가, 요게 핵심이요. 요 전자 두 개 칼이, 요 사이를 딱 잘라버려요. 그럼 탁 분리돼요. 네. 그럼 요 사이는 뭐가 있나 하면, 요거는 G하고, 아, 잘 안 나오네. G하고 GA가 있죠. 뭐, A는 아니, 생각하는데, GG. HG. HG일 거야. 나 지금, 뭐, G가 중요해요. 하여튼. 권호씨. 자,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자, 요것도 잘라져요. 잘라지면 요게 톡 분리 들어가고, 뭐가 남느냐 하면, 자, 그까지는 걸릴 필요 없고, 요 두 개, 액션 1하고, 요거 남은 액션 2가 결합을 해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그 다음 단계는 올가미는 빠져나가고, 요거는 분리돼 나가고, 요렇게 돼요. 간단히 그리면, 요렇게 돼갖고, 이쪽에, 자, H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G가, 요렇게 결합되는, 요게 액션 1, 액션 2가, 액션 1, 액션 2가 나란히 붙어버려요. 여기 바로 스플라이싱 과정이요.